이제 세 번째야? 네. 들어오렴. 앉으렴. 알지? 나 앞에 가지 마. 너무 앞에 가지 마. 앉으렴. 들어오렴. 그냥 불러주세요. 네. 반가워요. 네. 성심한. 씨요. 어디? 해줘. 오늘은 다 오신 분들이 소리가 다 작아. 다 작아. 몇 살이야? 29살. 경호? 말띠구나. 경호 형 맞아? 예, 말띠. 29살. 아이고야. 더 어리게 생겨서. 이게 기운이 없냐? 오늘 왜 다 기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응? 응? 어제 왜? 뭐 일이 있었어? 일이 있기보다는 삶의 의욕 좀 가져라. 응? 삶의 의욕 좀 가지고 잠깐만. 내지 마. 땀은 내가 나. 땀은 내가 나. 언니랑은 일문일답하는 게 낫겠다. 그게 뭐냐면 괜히 이러니 저러니 내가 조상을 들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뭐 신바람이니 조상바람이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든 결정은 그냥 언니가 다 좀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죠. 그냥 내가 왜 이런 얘기하면 목까지 나름대로는. 근데 닿다 안 닿다 한다. 신기가 닿다 안 닿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름 뭐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튼 본인 자손이 내가 어느 날은 멍했다가 어느 날은 내 정신이었다가 그렇다고 내가 뭐에 홀린 것도 아닌데 내가 뭐에 차라리 꺾고 미친년 소리도 아닌데. 그지? 차라리 미쳤으면은 본인 자신이 이해라도 하고, 그지? 아래도 뭐래도 해보겠는데, 근데 그냥 머리만 지끈지끈 아픈 상태인 거고, 머리만 지끈지끈 아픈 거고, 일이 그냥, 우리들이 막 일이, 이해 돕기 위해서 얘기해주는 거야. 일이 너무 많으면, 그지? 일이 너무 많으면 막 과부하 상태가 되잖아. 근데 본인의 지금 상태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미궁 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느낌. 예. 그리고 뭔지 모르게 황됐다라기보다 그냥 붕 떠있다라고 예, 봐야 맞아요. 되겠지. 그렇다고 내가 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성격이 못되지는 않았어. 근데 여기를 머리가 아프거나 뭔가 느낌이 올 땐 여기를 팍 막고 있는 거 느낌이야. 여기가 그냥 팍 막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 사람이 압축이 되거나 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생각에 있어서도 그냥 멍한 입장인 거야. 맨날 멍하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꿈이 현실 같고 여기가 현실 같지 않고 맨날 멍멍하고 어디지? 막 좀 이상해. 또 그러다 보면 내가 돌아다니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지? 그리고 뭔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잘 옛날에는 잘 알아듣던 사람이다. 예,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안 하지만 우리 해주고 씨의 우리 자손이 말은 많이 하고 막 수다쟁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조리 있게 요리조리 얘기를 조금 잘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들거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입을 다물게 됐다는 얘기인 거야.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바보처럼 근데 이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에 했는데 너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 하면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제 그런 상태야. 그게 닿다 안 닿다라는 얘기인 거야. 내가 지금 머리도 엄청나게 깨지게 아프고 목도 지금 막 조여오거든. 내가 점사를 막 이렇게 파워풀하게 보진 못해. 더나 영상이 있어서 아무튼 파워풀하게 보지 못해. 근데 내가 지금 계속 가라앉아. 그건 모르겠다.
청춘에 가신 남자 때문에, 남자 말명 때문에 그래. 예, 그런 거. 남자가 자꾸 며칠 전에도 고이게 그렇고 꿈에도 나오고 저를 약간 만지고 기적도 아니?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며칠 전에는 이제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자다가 딱 깼는데 가위 눌리는 듯이 침대 자고 있는 옆에 남자가 한 명 시커멓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뭔가 저를 아련한 듯한 느낌? 뭔가 얼굴을 만지려고 이렇게 손을 딱 꼰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잘했어. 만지면 큰일 나는 거야. 만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남자도 남자인데 그런 것이 또 조금 어느 날은 있다가 어느 날은 없다도 하는 현상이 또 뭐냐면 여자들이 많이 웃어. 웃음소리가 지금 계속 들려. 여자들이요? 응.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다 떨듯이 그냥 많이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환상, 이쪽 환상 이게 따로 돼 있어. 네가 지금 물론 청춘 말명 때문에 힘들긴 해. 남자 말명 때문에. 그렇지만 그 뒤로 가보면 또 여자들 때문에도 그냥 막 하우라든가 뭐 이런 게 이명현상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할 거야. 이명현상. 가만히 있어도 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자 서 깨기 전에 뭔가 이렇게 깨기 전에 어떤 소리가 이렇게. 여자 소리들. 들린다든지. 꿈으로도 되게 많이 봤고요. 뭐 자기가 나오고 막 이런 되게 이상한. 어디 가면은 신 받아야 된다는 소리 듣겠다. 엄청 많이 들었어. 근데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분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 지금 근데 지금도 힘들어. 예, 지금도 그 일도 아예 풀리지도 않고 일도 그냥 뭐가 되려고 했다가 다 망가지고 돈 좀 벌려고 하면 싹 망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3주 동안 3년 동안 계속 일이 다 빠그러졌어요.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남자를 사귀어도 오래 가지도 못하고 다 빠그러지고 놔둘 수가 없는 거야. 인간 세상 사기를 꼬라이가 되고야. 인간 세상 사기를 놔둘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김은살의 기적을 하시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와. 이럴 때는 솔직히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대를 잡혀보는 수밖에는 없어. 우리가 너의 신이 누구다 선생의 입이든 무당의 입에서 나와서 다 들으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정말 이게 인생에 신구슬을 하든 신하면 모시려고 마음을 먹었든 간에 그건 뭐 차후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여기 먼저 앉은 무당의 덕담 삼아서 갖고 갈 거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내가 갈더라도 내 신은 내가 찾아야 되고 내 조상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신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받는지 안 받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거지 우리가 이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까지 왔다 진단을 내려주는 거지 선택을 하라는 소리는 솔직히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가다가 이러다 잘못하게 되면은 화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본인이 그렇게 안 가고 싶어도 내가 돈을 번다 싶으면 진짜 나도 모르게 술주정뱅이까지는 아닌데 그런 쪽으로 연관이 된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화려한 일. 근데 그것도 가다가 말다가 어떤 직장은 마음 잡고 들어가 보려고 해도 가다가 말다가도 왜냐면 본인도 나름대로는 뭐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꿈이 있었어. 원래 가수. 꿈이 있었어. 근데 그게 자꾸 늘려지고 내가 늘려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 화려함. 그게 꼭 막 이상한 뭐 술집 이런 쪽이 아니라 그 언니들도 그러고 다니고 싶어 다니는 게 아니라 끼풀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야.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근데 어느 순간에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도 내가 누구한테 화려해야 되고 누구한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나만의 이 생각에 나만의 이 심취에 있는 감성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건데 계속 목이 막 이렇게 탄다. 왜 그런 건가요? 본인 걸 느끼는 거야 내가. 그다음 뭐 목 졸라서 뭐 몸에 달아난 죽은 귀신이 있다 말은 못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뭔지 뭐 이렇게 약을 먹었든 간에 아니면 약 치료를 조상 중에 하고 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목이 계속 물이 막히는 거는 목구멍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야. 근데 이대로 있다가도 서른 하나 그냥 먹겠다. 서른 하나요? 되는 일 없이라고 보기엔 좀 뭐해. 근데 가다가 솔직히 우리 자손도 자꾸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뭔가
될 것 같아서 힘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자꾸 자꾸 태클이 걸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지게 되고 또 길은 자꾸 없는 것 같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 것 같고 내 수중에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중에 모아놓은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 뭐 지금 내가 이런 병이 있고 무당집에 가서 정치 가서 정을 봤더니 이런 상태라다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르고요. 집에서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좀 증상이 20살 때 무슨 신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딱 20살 되자마자 제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에메랄드빛 용 옆에서 같이 날고 있는데 그 용이 저를 머리에 태우더니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금색 궁전이 하나가 있어. 하늘에 붕 뜬 궁전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 구름이 아니라 우리 태만이 나오는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 있잖아요. 그런 처음 보는 구름이 보이고 거기서 그 용이 그 궁전을 한 바퀴 돌더니 저를 어디에 딱 이렇게 슬며시 조심스럽게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서 저를 앉혔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꾼 신꿈 그런 말도 좀 신기한 그런 꿈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백호가 나와서 내가 너를 죽일까 잡아먹을까 살릴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주작을 본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못했니? 유튜브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되는 일이 없었고요. 아니 그러다가 지금 시간 묵기 나이 묵기 됐잖아. 시간이 묵기 나이 들면서 돈 하나 정말 이 나이에 돈 한 푼 제대로 본 것도 너무 솔직히 창피한데 하나 제대로 모은 것도 창피해. 집도 완전 풍비박산이 났고 지금 집도 완전 난장판이 난 상태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대도 않은 게 제가 살고 싶으니까 뭔가에 이제 친오빠 친오빠 이제 그 친구 그 친구분 어머니한테 구슬 작년에 10월달에 했었어요. 이제 막 너는 귀신을 떼야 된다 너한테 무슨 신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업대감을 모셔야 된대요. 근데 제 느낌에는 친오빠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업대감 절대 모시면 안 될 것 같다고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냥 느낌에 뭐 유튜브 이런 거 쳐봐도 안 좋대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출 다 땡겨가지고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어때가 모시고 집이 완전 풍비박산. 뭔 줄 알고 모셔 함부로. 그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 그때도 하고 싶지 않은 발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이 친동생이 살리려면 네가 업대가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친오빠가 모셨는데 그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괜찮은 것도 딱 2개월에서 3개월이었어요. 딱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신꿈 같은 거 또 뭐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이게 많이 그러니까 신도 많이 왔다 갔다 교류가 있고 왕래가 있고 조상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신이 조상이야 우리는 응? 왔다 갔다 교류가 있고 많이 있어. 또 내가 보이는 건 초가집도 보였다가 응응 초가집도 보였다가 본인이 뭐 많은 꿈을 꾸더라도 환상 중에서 아마 보이는 게 있을 거야. 응 엄청나니까 뭐 어느 산골에 예를 들면 초가집도 보였다가 막 산골로도 갔다가 어딜 많이 다니는 꿈도 꿨다가 산에 되게 무슨 그런 엄청 좋은 엄청 아름다운 곳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빌던 선암당이나 그치 나무도 그렇고 막 이제 그런 곳을 많이 돌아다녔을 것도 같고 또 여기는 나름대로는 모르겠고 법당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스님 줄력도 있고 그러니까 절 줄력도 있고 되게 많다라는 뜻이야 지금. 이분 저분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내야 되잖아. 네. 다 받아서 우리도 무당들도 뭐 천신만실을 다 받아있지 못해요. 대신해서 앉아있는 거야. 신을 대신해서. 그래서 천신만신을 우리가 느끼고 모실 수 있는 거야. 이 자리에 앉으며. 근데 애달 다 한다. 애달보다. 응. 본인을 바라보니까 애달 다 해. 뭐라고 정의를 내가 내려주진 않을게. 정의를 나한테 듣고 싶어? 답을? 저는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제 나이에 대해서는 겪지 못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 길이 있는 것도 알고, 왜 정말 뭐 4대 천하? 지옥? 이런 것도 실제로 봤었고요. 하늘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게 정말 이런 거랑 차원의 세계? 이런 것도 막 꿈으로서 다 보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문이 안 터져서 사실 이건 못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계시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고, 하늘에 천신인 건 사실이고, 하늘과 땅에 있다는 저는 선과 악이 있어 당연히 선이 선을 위하는 하름이고, 근데 좀 이게 돈을 다 이렇게 너무 이제 난장판이 나는지 제가 땅 밑끝까지 이게 얼마나 자네 벌전이라는 무서운 것도 알고 있고 엄청 소름 끼치고 굉장히 그 무섭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정말 맞다면은 아 너가 가라. 근데 그렇다고 말문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막 들리는 건 간혹가다 몸이 안 좋으면 이게 방송이라서 기단이다 되게 세게 얘기해줘야 되고 답을 줘야지 명확한 방송이 될 텐데 장난으로 보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해준 거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파. 애려. 너의 꿈을 포기를 해야 되고, 그지? 근데 이미 포기는 했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려고 해봤자 이미 포기한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발버둥을 치려고 해봤자 이미 포기가 됐다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거죽만 남은 인간으로서 지금 다 돌아다니는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진짜 거죽대기 같아요, 이 육신이. 뭔가 이게 진짜 맞다면 내가 말문이 확 터져서라도 아예 누군가를 나를 걷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다. 네. 또 어느 면에서는 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응, 이 맞아요. 생각도 들었다가 예. 그냥 내가 무당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너가 자질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자책감이 조금 없지 않아 들어서 그러는 거야. 응? 노란색 중에 하나만 뽑아봐. 거기서 뽑아. 어, 딱 보이는 거 하나만 뽑아. 어, 그거 갖고 있어. 주셔. 그대로 주셔. 어, 소름 끼쳐. 나 오광이 이렇게 뽑아. 네? 난 오광이 이렇게 뽑아. 어. 내가 먼저 말하고 싫은데 주신 기를 뽑아. 맞다나 보다. 소리까지 난다, 야. 응? 깜짝 놀랐잖아 내가. 오늘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 어, 이들도 다 맨날 들어달라. 어디 깜짝 놀라게 그러지 마요. 파랑 노랑 중에 하나 뽑자. 딱 보이는 거 뽑아. 생각하지 말고 나도 계속이다. 아직 우리 쫄려고 따지면 남자의 찬출에 말명이 앞서섰다고 했지만 천신의 문이 열려있어. 그래서 아직 장군님 쫄려까지는 그렇게 들어오진 못했어. 남자의 말명이라는 건 나한테 조상 중에 너 일찍 가신 양반을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험하게 가신 양반을 그거를 원주를 받아서 바다 가실 분은 먼저 보내야 될 거. 그분을 신을 받으면 안 돼 너는. 응. 젊은 여자애도 이것저것 가려내야 될 것도 많아. 응. 그러다가 내가 정말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본인이 받아야 되기는 할 것 같다. 그냥 이렇게는 살 수 있어. 스물 이제 내년에 서른, 서른 하나. 그때 되면 조금 더 네가 두 가지 욕심만 내리면 돼. 어차피 바닥을 포기를 했고 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포기를 했어. 응? 근데 인간에 대한 미련 조금이나마 버려. 그리고 내가 말문이 터져서 쪽집게 갔다 해야지 신을 받는다라는 것도 버려. 이미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나와 천신이. 아, 그 최근에 할머니가 나오셔서 법당에 있는데 할머니가 앞에 불사, 장군님 이렇게 그 사진이 딱 걸려있더라고요. 불사출력에서 예. 이미 이렇게 먼저 장군님 오신다, 장군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올려서 천신의 문은 열렸다라고 봐. 근데 아직까지는 장군님도 앞을 쓰고 뭐 이분도 저분도 앞을 쓰지만 할머니가 먼저 앞을 서야 돼 본인은. 그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스스로가 업을 닦아가고 내 집안에 업 닦아가면서 남의 남 신도들 만약 모이게 되면 그렇게 남을 구제 중상으로 같이 업을 닦아가는 거야. 잘나서 무당이 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야. 응? 내가 자꾸 이렇게 목이 메이냐면 자꾸 아니다 아니다 내 스스로 지금 생각을 하고 너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나도 지금 이러고 있거든. 아니라고 해가지고 응. 아니다 아니다 얘기를 해주고 싶어. 네. 나도 아니라 아니라는데 내 지금 목을 자꾸만 가르지. 네. 그지? 누가 보면 진짜 어떡하냐 뭐 소리 지르는 것 같아. 뭐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예. 너 진짜 목소리 쉬었다 지금.
네, 누가 보면 이건 진짜 뭐 짜우치는 모습인 줄 알겠다. 아, 그 저도 모르겠어서 이제 보다가 부모님 보다가 고르래요 저한테. 근데 제가 어떻게 감히 고르겠습니까?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을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딱 보다가 갑자기 탁 뜨셨는데 보다가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딱 선택을 해서 나? 네. 그래서 캡처를 해서 선생님이 했는데 또 집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저 논현동에 살거든요. 난 강남에 나왔어. 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저는 꼭 괜찮으시다면 뵙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살짝 지금 당장 신고를 잡니 안 잡니 이거보다 길을 좀 가. 내가 근데 돈을 모으고 싶은데 돈도 안 벌어. 가겠습니다 하면 신은 하는 일에 있어서 부득겨주고 또 너가 가겠습니다 하면 그지? 너도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는 거야. 이게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응? 너 신고를 해서 돈을 얼마 남겨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본 관점에서 네가 맞다라고 하고 진짜 열심히 살고. 배신과 늘 사람을 배신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신은 배신하지 마. 응? 근데 안타깝고 가엾더라고요. 오늘 죽겠네. 안타깝다 가엾다라는 생각이 들어. 목이 메어서 이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남자랑도 헤어지고 저는 오늘 솔직히 원래 그 남자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여쭤봐야지 했는데 사실상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네요. 다 내려놔야 돼. 바라는 건 우리 자손이 바라는 게 신일 때 첫 번째가 신이어야 돼. 영순이가 신이어야 돼. 그러고 나서 자꾸 뭔 소리 나.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 아 돌아버리겠네. 신기하다. 표적 주시는 거죠 소리로. 또 너무 익히 많이 알아 이제. 예, 제가 보는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보면서 너무 많은 이런 신의 신의 이제 용어 신의 어떤 느낌 이런 네. 것도 궁금하니까 찾아봤겠지. 네. 근데 마치 이 얘기가 다 내 얘기인 것 마냥 이제는 점점 신의 용어에도 귀가 발달한 뜻이야.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몰라. 표적이 뭔지. 근데 너무 많이 봤어. 대를 잡은 들 너가 안 뛸 것 같지? 미친 듯이 뛰어. 점사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점을 못 내. 누굴 봤을 때 점을 내주는 거야. 그 술을 먹으면 좀 그게... 근데 자꾸 술을 먹으면 안 돼. 술 먹어서 괴로우니까 술 먹고 술 먹어서 그래 버리면 헛소리 나와 버리면 술 먹고 좀 봐야 된다. 신도 내가 다 알기 나름인 거야. 언니 얘기했잖아. 내가 신을 받아야겠다 싶으면 신을 받아서 내가 날짜를 몇 달까지 나한테 인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고하고 그 안에 백팔백기도 하면서 어? 나를 좀 추스리고 나를 내려놓고 시간이라는 걸 조금 번다는 뜻인 거야. 그 안에 모을 수 있는 금전이 있으면 모으고 가다가 때려치면 안 돼. 그만큼 벌정이 또 심해. 응? 가다가 그러면서 안 좋은 건 내가 기도를 하면서 닦아내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해주면서 닦아내주고 그러고 나서 신구시라는 걸 하는 거야. 신구슬 하기 전에 원래는 다 조상천도라든가 조상진호기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신구슬 하는 거다.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막말로 모으려 그러면 1년 걸리겠니 2년 걸리겠니 3년 걸리겠니. 그치? 그러니 본인이 내가 아 이 정도 신해도 너무 많이 뭐 봐서 얘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야. 응? 네. 내가 쪽시개같이 내품어야지 무당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빼. 이미 그 정도로 화경으로 이미 그 정도로 꿈으로 화경? 이미 그 정도로 그럼 어. 뭔가 여기서 응, 그게 화경이야. 이미 사진 찍는 응, 그게 화경이라고. 나는 내가 화경을 봐. 아, 예. 나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리면 점사가 안 나와. 우리도 생각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지나가는 거 계속 보여주잖아. 말문도 마찬가지야. 계속 나오게끔 만들잖아. 응? 거기에 몸으로 너가 귀를 느낀다 그러면은 소름이 끼치고 이게 소름이 쫙 끼치는 이런 것도 있어. 몸으로 느낀다는 뜻이야. 또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2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데요. 가만히서 합장하면은 몸이 저절로 움직여. 이미 누가 들어있는 것처럼 가만히서. 이미 언니는 이미 내가 뭐 점을 안 보고 손님만 안 보고 구슬 안 할 뿐이지 무당 아니면 무당 행실을 하고 있어. 테스트하지만 그 테스트를 본인이 내가 테스트해야지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말이 나올까?
내가 움직이면 이렇게 될까라는 본인만도 모르는 그런 게 있어.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래.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을 테스트해야지, 뭐 신을 테스트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응? 이거를 보다 더 이걸 더 느끼.